반갑습니다. 블레시 라이프의 이건명, 김고은, 방성현입니다. 와, 우리 매월 넷째 주마다 함께 해주시는 성현님과 함께 이렇게 든든한 성현님.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아니, 방송을 두 개나 깔았는데도 낮아요?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일찍부터 와주시고 반갑게 댓글 인사해주셨는데요. 네, 아유, 신권사님, 수경님, 잘 오셨습니다. 네, 몽국경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수경님, 몽국경주님, 잘 오셨습니다. 네, 활기찬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현님께서 지난해 그러니까 12월에 다녀가시고 올해는 또 첫 블레싱. 아, 그러네요. 네. 네, 새해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행복하게 하시고 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요청드렸는데 너무 훈훈한 인사로.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새해를 잘 시작하시고 잘 벌써 이제 넷째 주가 되었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두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나이가 뭐 이렇게 많진 않지만 젊어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근데 이게 새해가 되니까 뭔가 그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 뭔가 새로운 마음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만큼. 그렇지 네, 않나요? 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요즘에 헬스를 등록하셨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입사하셨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같이 배웠잖아요. 저희 양산부 리프 연습 때 매번 뵀거든요. 월요일날만 쉬셔서 집에 가면 그렇게 음식도 해주시고 우리 성현님을 그때 잠깐 뵀는데 어마어마하세요. 그때 운동 등록하러 가시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잘 등록하셨어요? 그게 약간의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간 거거든요. 예. 누구의 타의가? 저희 또 아내의 또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좀 들어가져 있는 건데 예, 어쨌든 뭐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네. 또 가장이기 때문에 또 건강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건강을 좀 지켜라. 도대체 왜 운동을 안 하는 것이냐? 그거에 의한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서 운동을 좀 등록하고 왔죠.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좀 날 풀리면 뛰어야지라는 그 핑계가 있었는데 그쵸. 1월이라는 그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1월이라는 게 왠지 예. 그래도 정말 안 할 거야라는 예.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서 저도 1월 2일 날 등록을 했거든요. 진짜요? 지금 헬린인데 아직 헬린이 벗어나지 못했고 자 1월 2일 날 등록하셨으니까 몇 번 가셨어요? 저 그래도 일주일에 3, 4번 가고 있어요. 진짜 성실하게 그때라고 할 정도로 는 가지만 그거를 많이 이렇게 잘 누리지 못하는 러닝머신만 하고 오는 정도 기구를 잘 다룰 줄 모르는 그래도 가는 게 어딥니까? 그럼 네. 그럼요. 그래도 숨쉬기 운동만 하다가 러닝 조금 하니까 숨쉬기 운동이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 달라요. 하니까 20분이라도 네. 러닝을 하고 딱 나오면 네. 발걸음이 가벼워요. 몸이 가벼워요. 우리 건명님이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분에게 이제 올인을 모든 에너지와 하자 하는데 건강을 올인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꼬셔봐요, 좀. 아니, 뭔 헬스장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성현님 와이프 성민님께 근데 되게 좋다. 뭐 진짜 연중 무휴고 24시간이야 그랬더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안 간대요. 그게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안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약속된 그 강제성이 없고 언제라도 그렇죠. 가도 된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음식점 같은 경우도 오늘 한 시간만 영업합니다. 그러면은 줄 쓰죠. 그죠. 그 시간에 어떻게든 맞아요. 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24시간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뭐 지금은 안 가도 될 것 같고 밤에서 갈까 그러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올해도 이제 한운동 컨셉으로 운동을 이제 그래요. 저기 뭐 이게 문지방에 걸려 있는 철봉 좀 매달렸다. 그리고 운동을 보는 건 열심히 봐. 그 유튜브로 운동을 보기를 봐요. 운동 이게 제가 이제 모델로 삼고 있는 그 네. 몸짱 말고 네. 이렇게 건강한 자세, 스트레칭법 네. 이런 거 알려주는 분들 거 열심히 팔로우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해보질 않아요. 해보지 않고 대리만족 약간 느끼시는 건가?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한 운동 만 운동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올해도 응원합니다. 모두 두 분 다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아니 만수무강. 만수무강.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 조율하는 동안 네 수다 좀. 아,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여기에는 가만히 있어 고우님이 인천 강화도 순례길 다녀오며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있는데 조율을 하고 뭐. 제 근황을 좀 그렇죠. 나누면서 조율을 하는 멀티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네, 좋아요. 네, 인천 강화 순례길을 다녀오셨다고. 맞아요. 언제 갔다 오셨고? 아, 지난 주일에. 네. 그러니까 저희 길목교회가 되게 특별한 교회예요. 네. 특별한 교회인 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그 이스라엘, 터키 이쪽 지역에 그 뭐죠? 성지 순례 가이드 사역을 하세요. 오. 직접 가서 가시면 이제 일주일이나 일주일 반 정도 네, 다녀오셔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꼴로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네. 저희 이제 전도사님 한 분하고 성도님들끼리 네. 이제 주일 예배를 꾸리는데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녀오시고 나서 좀 특별한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려고 네,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예전에는 양화진. 네, 양화진에 가서 그렇죠. 직접 그 뭐라 그러죠?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쭉 돌면서 설명을 듣고 따로 계시는 이번에는 강화도. 강화도. 강화 그 책 안 갖고 왔다. 책은 네. 그렇죠. 그대로 설명드리고. 아 그래 그래. 또 우리 성현님의 아버님께서도 네. 인천에서 지역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목회하고 계신데 네. 인천 지역이 정말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지역이더라고요. 맞죠. 시장이자. 네. 네. 뭐 인천의 제일 오래된 뭐 내리교회를 시작해서 내리교회 맞아요. 알고 계시죠. 네. 맞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교회를 시작해서 인천에 저희 사역했던. 좀 네. 그러셨어요. 인천 제일교회도 인천 제일교회.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번째인가. 여러 교회가 네. 있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일제 말 그 강점기 때 다 강화도 그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래서 강화도를 선택을 해서 네. 거기를 저희가 한 네. 바퀴 이렇게 돌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브로셔만 가져왔는데 그 기독교 선교 역사관 강화 교상교회랑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곳을 이제 주일날 휴관이라서 이 기독교 선교 역사관은 못 가봤고 성현님 다녀오셨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저도 여기. 교회에서 한번 갔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투어 하시듯이 이렇게 성지순례 국내 강화 지역을 탐방하시는 거 순례하시는 거 되게 좋을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게 이 네. 강화도 네. 순례 강화 뭐야? 그러니까 어디가 제목이요? 강화 가면... 초대 기독교 선교 역사관 여기가 네. 이제 기독교의 건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교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맞아요. 강화도에서 이거를 강화군에서 네. 이거를 군비 85억으로 건설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설명을 목사님이 해주신 게 뭐냐면 네. 이제 강화도 자체가 네. 그 복음화율이 거의 네. 100%. 오. 네.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정말 복음의 불씨가 내려지고 그 선교사님 성함이 존스 선교사님. 밑줄까지 치셨어요. 우리 고우님 준비성이 정말 밑줄까지. 공부까지 하셨어. 네. 여러분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잘 아시지만 그 전에 1888년도에 존스 선교사님께서 제물포 구역을 책임지시던 선교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인천 지역, 경기도 황해도 지역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선상 세례로 베푸시고 이렇게 믿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해서 강화도 지역이 그 이후로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아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운 아주... 날씨인데 네, 교인들 다 같이 진짜 가서 추운 날씨였는데도 네. 네. 은혜스러웠어요. 네. 네. 아무튼 그 막 그런 막 피파 가운데 네. 정말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과정을 들으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부유한 상황이 아닌가.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쵸. 예, 이 시절에 비하면 정말 부유한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느끼고 도전 받는 게 굉장히 컸고 강화도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첫 교회. 아까 네. 네, 강화 교산 교회를 다녀왔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홍의 교회라고 홍의 교회. 네, 홍의 교회. 강화의 안디옥 교회라 이름 불려지는 홍의 교회. 예, 그 거기는 안 가본 것 같아요. 네, 두 군데를 직접 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리누체우도 같이. 아, 아이들도 네. 같이요. 형님 많이 추우셨겠어요, 근데. 아, 근데 애들이 이제 확실히 커서 그런지 진짜요? 예전에 양화진 갔을 때는 내내 네. 업혀 다녔는데 이번에도 업히긴 했구나. 그래도 치사거리지는 않았어요. 네. 제가 보니까 계속 리누가 계속 업혀 있었네. 희망사항이었는데 아니었다. 아니, 막판만 걸었구나. 네. 이 녀석 안 되겠네. 맞아요. 우리 좋습니다.
우리 수경님께서 오늘 이무현 목사님께서 더 푸른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다고요. 아, 아 수요 오전 예배 설교를 하셨나봐요. 그러면 우리 유경준님 아이디로 블라하 인사해 주셨는데 은송자 작곡가님도 배웠을 네. 것 같아요. 수요 아유. 예배 반주를 하시는 우리 은송 작곡가님.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이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네.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교회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맞아요. 추천드려요. 진짜.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네. 성현님 오셨으니까 네. 네. 성현님 노래를 듣기 전에 네. 월간 블레싱 좀 네. 나눠주세요, 고은님. 네. 네. 월간 블레싱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할 묵상 키워드로 하나님 나라라고 정해봤거든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 성현님께서 네. 가정을 이룰 때 성민님과 성현님이 아 일단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되게 기억이 남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좀 만들어 가자. 그 좀 비전이 서로 맞아서 결혼을 했죠. 맞죠. 네. 지금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렇게 살고 계신데 그때 네. 나눠주신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네. 제가 또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말씀 구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오늘 읽어드릴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매일의 삶 속에서 아멘. 천국을 경험하며 또 매일매일 행복하게 맞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어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냐 그러면 그쵸. 저 하늘 위에 네. 구름 너머에 이렇게 네. 이제 어떤 그 위치적인 부분에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말씀처럼 네.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 이제 마음에 네.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게 네. 크게 와닿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용원이 엄청 입어 아세요? 너무 좋죠. 네. 그 후렴구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저 뭐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가사가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네. 나 좀 소름 돋았어. 지난주에도 올려드렸는데 그 찬양이 들을 때마다 그 부분에서 맞아요. 되게 그쵸, 감동을 그러니까요. 받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죽고 가는 이제 천국도 하늘나라지만 이곳에 계신 이제 주님이 네. 계신 이곳도 하늘나라이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잘 불렀어. 홀리. 잘 불렀어. 아닙니다. 아유, 항상 부족합니다. 아, 그래. 예. 가끔 오기 아까워. 네. 자 노래 저 불러드릴까요? 아, 좋아요. 네. 네. 소개 먼저 어떤 네. 찬양인지. 아 제가 불러드릴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에요. 네. 그 가사 내용은 뭐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주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가 없다. 예. 은이 저희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100명 예배자가 있습니까? 괜찮다. 50명 괜찮습니다. 괜찮다. 한 명 괜찮다. 그런데도 예배자가 그 진실된 예배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 한 사람 되기 원하는 마음의 그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골랐고 그리고 제가 많이 부른 찬양이었어요. 네. 제가 아버님이 뭐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아버지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생겼지만 잘생겼지만 이렇게도 생겼어요. 아 그렇죠. 저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고 맞아요. 셋 다 네.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렇네요래. 그런 왜 말을 못해? 그런데요가 뭐야? 그렇네요. 아빠가 목사님이야. 얘기할 수 있지. 왜 그렇죠. 그런데요야. 왜 말을 못해?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홍길동도 아니고. 네, 그렇죠. 하여튼 그 아버지 교회에서 제가 금요 찬양 예배 찬양을 제가 삼켰거든요. 그 거기에서도 제가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네.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성현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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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와. 너무 진짜 좋은 찬양입니다. 자주 부르는 티가 나요. 아유, 어. 아유 아닙니다. 야, 이 피아노 치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네, 네. 우리 몽국 경주님께서 잘 아시네요. 우리 지휘자님이신데 어이구, 또 네. 이렇게 연주도 하고 목소리로 찬양도 하신다고 진짜 네. 많은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 번개탄 TV에 또 이렇게 짠 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우리 뜰똥님께서 오셨어요. 뜰똥님 오셨어요. 뜰똥님 블라하 오늘 일찍 오셨으니까 오늘 수다 많이 하면서 우리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뜰똥님. 효정님도 오셨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효정님. 예, 한 분 한 분씩 오고 네. 계십니다. 그 우리 수경님께서 빈구 목사님이 멋진 후배라고 맨날 자랑하신다고 했는데 네. 같이 대학교 선후배 사이셨나요? 네, 맞아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님들 중에 그 제가 이제 교회 음악과를 나왔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네. 근데 이제 교회 음악과 뭐지만 이제 뭐 그냥 뭐 음악 전공이에요. 네. 음악 전공인데 대부분 선배들이 다 목사의 길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믿음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 학교에 신학과도 있지만 교회 음악과로 들어오셨지만 네. 졸업을 하니 그 사명을 또 소명을 받고 그렇죠. 또 그 길을 걷는 네. 분들이 많으시군요. 근데 이제 빈군이라고 약간의 가명? 아, 활동명처럼 예명처럼 하시는 그러시구나. 건데 아 채널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네, 수경님 혹시 기억나? 기억이 안 나는데 돌려주시면. 죄송합니다, 선배님. 라디오에서도 그죠? 맞아요. 음반 나왔을 때 그 라디오에서 진행자. 빈군 네. 진행자세요. 그 라디오 진행자인데 아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수경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와우 씨. 너무 유명한 새노래였는데. 네.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빈군 이야기인가? 거기 그라는 아. 제목으로 아, 수경 님 저기 네, SNS에 종료 올려 주시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아유, 네. 너무 이렇게 약간 여기서 상표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네, 거기서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와땡 CCM 이렇게. 아, 와땡 와땡 땡땡.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흥미로운 아이고. 곡이었어요. 그래요. 네, 오늘 네네. 들려드릴 곡들을 우리 성현님이 다 선곡하셨거든요. 아, 네 맞아요. 아,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그러니까.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찬양할 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저랑 함께할 밤이나 낮이나. 아,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다음에 네. 오늘 스페셜 송이 있지만 조금 이따가 애껴두고. 이건 애껴두고 비밀 나의 안에 거하라도 이것도 애껴두고 네, 제목은 말했지만 이거 뭔지도 애껴두고 그다음에 주의 은혜라 하루의 네. 은혜. 오늘 아주 뭔가 위로되는 아홉 곡이 세상에 맞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하정님 안녕하세요. 아주 한 달에 한 번 나오신다고 아주 꽉꽉 채워서 네. 준비했어요. 아, 하정님 이제 저기 계약하면은 자주 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오시기라 네. 믿어요. 수업 시간이라도 댓글로 수업 중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러시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네. 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좋아요. 힘이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곡은 네. 생각 나신 이유가 있어요? 선곡하신? 이것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요 예배 인도했을 때 좀 선곡을 많이 했었던 곡인데 이것도 저는 이제 후렴 부분에 되게 제 마음을 좀 많이 판다 그럴까? 아~ 네. 후벼 판다. 후벼 판다. 네. 이 부분인가요? 코 후벼 판다가 아니고 네. 마음을 후벼 판다. 막 후벼 판다가 아니고 후벼 확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숨을 그러니까 그 바꾼다는 그 표현 자체가 예. 되게 맞아.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낙심되고 기분이 다운되고 그럴 때 기분이 네. 딱 전환되는 게 쉽게 되지 않는 그 성향에 따라 다른데 오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 딱 그 부분에서 와닿는 게 슬픔이 기쁨 되어처럼 우리 찬양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나의 한숨, 나의 감정도 이렇게 주님이 바꾸신다. 그거는 네.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또 그런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쉽게 넘어지고 하는 그런 감정조차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우리 소진영 사역자님 이 개인 앨범 맞아요, 나왔을 때 저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위로받으면서 들었던 앨범이었어요. 그럼 이거 지금 다 적으신 거예요? 고은님이 선곡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적은 게 아닌데 이렇게 고은님이 선곡하신 것 같은데? 나 적어놓은 줄 성현님이 선곡했는데 저도 워낙에 좋아하는 노래라 그래요? 뭔가 확 출연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웃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빼곡하게 써놓은 거 지금 빼곡해요 또 몇 장인지 몰라 이거 나중에 네, 모아서 책을 내도 되겠어 블레싱 라이프 스토리 부끄러웠어. 꼭 사겠습니다 예, 나오면 한정판으로 한정판? 아 예 한정판 우리 드디어 방학이라 또 이렇게 들러주실 이야, 수 있는 우리 지난주에 미녀 거문고 연주자 지난주에 반짝반짝 빛내주신 김승연타 네, 네. 김승연님께 이렇게 정체를 밝히시는 원래 조심스러웠는데 네. 유튜브 채널이 어디예요? 아직 비밀이었는데 그 채널로 들어와 주시는 그러니까요. 우리 블라하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모티콘 검은곰 네. 이모 검은곰은 뭐죠? 아 지난주에 저기 둘째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그 악기 이름을 모르니까 검은 이모라고 검은고를 검은 곰이라고 하고 귀엽게 불렀다는 이야기 그러게요 네. 아유 왜 아이디가 왜 김쌤은 김쌤일까요? 그 얘기가 되게 길어서 지난주에 네. 나오셔서 해주실 수 있었는데 시간상 못 해주셨거든요 난 들었는데 저희는 알지만 뭐가 이유가 있었어 네, 네. 근데 김승현님의 이름이 하나가 그 전에 있었는데 또 이름을 맞아요. 바꾼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근데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김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승현님 채널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들어가 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네, 어릴 때 이름이 김쌤이었어요. 채널 이름은 안 알려드렸지만 들어가실 수. 그렇구나. 아, 근데 김쌤도 이름이 되게 이쁘다. 김쌤 이쁘네. 쌤아. 네? 김쌤이 김쌤이죠. 그러니까 너무 잘 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쁘다. 네, 그래. 몽국 경주님께서 인사해 주셨어요. 저 아까 잠깐 뵀는데 따뜻한 유자차도 주시고 가시고 천사 같은 우리 경주 선교사님 뵀습니다. 아, 네. 검은고로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검은고로 우리야 사실 사역도 늘 보긴 하지만 그쵸. 이게 또 솔로 연주하는 거
이게 또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둥 하면 그냥. 아 나는 우리 소 멤버들이 다 싱글 앨범 하나씩 냈으면 좋겠어. 아 네. 바이올린 막 가야금 않을까? 이렇게 막 피리 이렇게. 네, 아멘 믿습니다. 너무 좋죠. 네. 기다립니다. 우리 싱글 앨범부터. 싱글 앨범 저부터. 저부터 네. 해야 되나요? 유튜브 계정 기다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아, 나보니까 성현님은 네. 저기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도 하지만 네. 꼭 요리하는 거. 요리하면 또 할 말이 많은데 어, 요리하는 거. 저희가 2주 연속으로 성현님의 닭요리를 먹었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부러워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아니 그게 의도치 않게 두 번 다 닭도리탕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닭볶음탕, 한 번은 닭갈비였는데 진짜 잘하고요, 아, 여러분. 아, 너무 솜씨가 부럽죠. 네. 그리고 빨리 성민님이 부러워요. 됩시다. 우리 근처로 이사 내가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요리를 얻어먹겠다는 결국엔 얘기하잖아. 끝까지 얘기하잖아. 아, 왜냐면 네. 못하는 거 못하는 거니까. 아, 그럼 그럼. 아, 저 새해에 다짐한 것 중에 뭐 하나가 어, 뭐냐면은 네. 이제 못하고 안 되는 사람한테 강요하지 말자. 거꾸로 나에게도 안 되고 못 되는 거 가지고 저 부여잡고 스스로 그러지 말자. 아, 그래서 나한테 강요를 잘 안 하시는구나. 올해 요즘에. 제가 아주 예.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양하잖아요. 네, 네. 근데 타인에게 요구하는 은사들이 또 나름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네. 이거 좀 잘했으면 잘하는 좋겠는데. 분 있어요. 그쵸, 근데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되게 강팍해져. 왜 저거밖에 안 하지?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걸 좀 내려놓고 좀 비어 있으면 빈 채로. 뭐 안 되면 내가 메꾸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마음, 뒷걸음치는 마음으로, 그렇죠. 오래 참고.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어, 우리 옹기현 유지님 저 화제 돌리기. 네. 당뇨리를 잘했으면 보통 솜씨 맞아요.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이분은 아닙니다. 집에서 아니에요. 호떡을 사와서 구워주신 게 아니라 호떡을 만들어 주세요. 반죽을 해가지고. 망하기 쉬운 그 호떡 아니, 진짜 요리. 공산품이에요. 거의 공산품. 그냥 그래도, 만들기만 한 거예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요. 누르개가 없어서 주방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그럼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너무 뛰어들어 드라이브 하시니까. 자, 우리 그 다음 찬양으로 네, 나의 네. 한숨을 바꾸셨네. 네. 혹시 그 뒤돌아서 저기 주방에서 한숨 쉬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늘도 내가 닭 요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가끔씩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요리하는 게 참 기쁨이에요. 네. 맞죠. 네. 요리 자체가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치. 하고 있는 그 보이세요. 순간 요거를 넣으면은 요 맛이 나고 저거를 넣으면 저 맛이 나는데 그러면 내가 최상의 맛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 있죠. 아, 네. 맛 표현도 잘하실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넷째 주 넷째 주 그 성현님 오실 먹방 한번 갑시다. 맛 표현하시는 거를 네. 제 아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그 그냥 먹어 이렇게 하시나 백종원 빙의했냐고 그러고 우리 저 퐁당 육아 말고 우리 화요일날 쿠킹 하시는 우리 수면 사역자님도 빙의 잘하세요. 아 진짜요? 같이 빙의 배틀 한번 해보시죠. 아유, 네, 따로 네, 사석에서 네. 아 웃기겠다. 아 너무 재밌겠다. 네. 어쨌든 자, 아 우리 노래 주제와 다른 분위기에 좀 가라앉혀야 돼. 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우리 고은님하고 성현님하고 두 분이서 네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 나의 한 수로 바꾸셨네. 야 이게 가야금이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유니크한.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 건반이랑 하게 되면은 저희 어벤져스가 편곡을 해주신 게 아니라 두 분이서 따로 구성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연주자마다의 그 쪼라 그래요. 그게 들어가는데 고은님이 되게 독특한 스타일. 예, 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때 누구였더라? 말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세련된 뽕짝. 오, 세련된 뽕짝. 쩔똥이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이게 기타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기타처럼 완전히 반주 악기로 만들어진 악기가 아니면서도 쩔똥님이 미래도 솔라고 하네. 내 안에 이루지 못한 흥의 그 발산하지 못한 이게 뭐가 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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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아주. 아, 너무 좋아. 저희가 나름 이 피드백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 셋이 했을 때 어떤 게 부족했는지 방송 들어보면서 고은님이 또 굉장히 방송을 끝나고 나면 가는 길에 한번 듣고 보고 도착해서 또 보고 이러면서 피드백을 하시는데 다 같이 이제 어벤져스가 정확하게 편곡을 해주시지 않으면 다 같이 우당탕탕 하지는 말자. 뭐 이렇게 저희가 음악적으로 좀 다듬는 것도 선택을 했고. 그쵸.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네. 맞아요. 곤님만의 갬성이 있답니다. 있죠. 맞아요. 아유, 갬성. 오늘 그 갬성 폭발하는 다행이다. 그 독주곡으로. 아, 네, 독주곡도 있다가 있죠. 네, 네, 고은님이 또 따끈따끈한 다시 발동 거셨어요. 네, 다시 발동 거고. 또 이제 저 고은님을 위해서 매년 제가 무언가 하나씩은 있는 걸로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아, 안에 고은 프로젝트. 고은 프로젝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그래서 올해는 뭐냐면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이제 네. 지금 동생이랑 그 좁은 방을 쓰면서 엄청 싸워요. 네, 붙이니까 네. 또 이제 애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얼마 되지는 책상에다가 발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서로 이제 구역이 그것도 있네. 똑바로 붙이지 않았지. 아까 자기 거를 약간 많이 붙였어. 살짝. 근데 동생은 모르고 그냥 모르지. 놀다가 이제 부딪히면 내 거야 막 이러는데 네, 네. 독립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독립을요? 벌써 둘이 좀 약간 떨어졌어요. 네, 왜냐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독립을 분리. 그렇죠. 분리란 표현.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더 절실한 거는 고은님인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막 거실에서 출근하고 작업만 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 왜요? 네, 여기서. 그치. 그렇다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지냈으니까 네. 지내는가 보다 하는데 네.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아, 왜냐면 저는 이제 제 건 안 보이지만 남의 건 잘 보이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위해 애들 방을 뺏었어요. 나쁜 아빠지. 나쁜 아빠. 애들 방을 뺏어서 지금 거기에 고은님 작업실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나쁜 아빠지만 네. 아주 좋은 남편. 그리고 애들은 좀 이렇게 뭘 버리고 뭐 해가지고 좀 떨어뜨려놔서 어떻게 좀 해보자. 거실에 책상을 놓든 뭐 안방 구석에 놓든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대하세요. 이 고은님의 올해 더 폭풍 같은 성장으로. 그렇죠. 아무튼 좀 더 연주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아니 곡을 계속 쓰시는데 이게 번듯한 뭐 스튜디오 없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토부 사역 내려놓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저는 매일매일 이 과정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으라고요? 계속 하나님께 여쭈면서 왜요? 왜요? 하다가 아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이어진 기도가 그럼 전 뭐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요? 뭘요? 이렇게 하는데 계속 무어라도 이제 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쉬지 말라고. 쉬지 말라고. 네, 쉬지 멈춰 있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일단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계정을 하나 팠어요. 아, 그 네. 계정이 Just Two Strings 맞나요? 아, 임시로 이름을 줬는데 이 아무튼 계정을 하나 파가지고 예, 저도 알죠. 이 뭔가 더 갖춰지고 예. 누구 어떤 예술가가 갖춰지지 않은 거를 공유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역이니까 저는 이제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제 일단은 무조건 올리자 예, 찬양곡으로. 오,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아,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 일주일도 안 됐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소름 돋았다고 한 게 그 찬양. 아, 진짜요? 네, 예영훈 임청이버가 저의 어떤 저도 되게 중요한 찬양이어서 그 찬양 이제 올리고 그리고 올리고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거 MR을 튼 걸 어떻게 녹음을 하고 이거를 해금도 뭘로 녹음하지? 나는 스마트폰이 한 대인데 뭐 이러다가 이 한 대로 녹음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딱 키는데 절반은 이제 MR을 틀어놓고 절반은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 녹음을 하면 그게 돼요? 되더라고요. 이 핸드폰이어서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 리버브도 안 들어가 볼륨 조절도 잘 안 돼. 근데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유일한 거 일단 이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 두 개 이제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의 어떤 기록들을 해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죠. 네, 뜰똥님도 응원해주셨고요. 우리 수경님도 늘 저희 응원해주시는데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응원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Just to 아 이름 바꾼 거예요. 왜요? 좋은데? T가 연속되니까 발음이 힘들어. Just 그래요. 그래서 비슷하게 좀. 왜 빙고 목사님 연락해 주셨나 봐. 아, 빵상도 우리 별명 오랜만에 듣는 별명이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왜 빵상이에요? 그니까 빵상. 빵상이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 한창 그 아시죠? 빵상 아줌마. 아, 네, 내가 왜 이걸 기억하고 있지? 빙빙뽕뽕뽕 인간들아 뭐 그래서 막 나뭇잎이 막 나 자기한테 들어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저는 나뭇잎이요. 뭐 이런 거 부르세요? 기억 안 나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에?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일반 아줌마인데 본인이 빵상 아줌마라 그래가지고 막 외계인하고 막 대화한다 그러고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나이 차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제가 기억 나요. 세대가 기억나. 다르군요. 아 역시. 자 그런 세대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옛날 옛적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대학교 입학 때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빵상이라는 아줌마가 이제 되게 유행을 탔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그냥 방신 뭐 없어요. 뭐야? 방신이니까 그냥 빵상이 된 거예요. 예. 네. 아 여전히 변함없는 유쾌하셨다고. 맞아요. 손아치고 멋진 형제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을 통과해 아주 보석 중에 보석. 맞아요. 네. 진짜 늘 밝고 긍정적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아 빈군 이야기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초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야 이렇게 또. 예. 그래요. 맞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토부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개인 사역으로 좀 하며 계속 늘 기도를 해요. 새벽에 오늘도 벌떡벌떡 깨요. 뭘 해야 되죠,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사역이 좀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 진짜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양평에 아둘람의 집이라는 그 영성 수도원 같은 예, 장신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거기 사역을 하고 왔어요. 오, 예,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어디죠? 저희 바이올린 교수님 여근하 교수님의 출연하셨던
클래시스 저기 클래시클래스에 출연하셨던 클래시스 팀이 계시거든요. 그 클래시스 팀이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네, 쌍둥이. 아, 그 네, 그래가지고 가서 클래시스와 함께 사역을 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사역을 하기로 순종하고 나서 첫 사역이었던 거예요. 아둘람의 집이 뭐 어떤 곳인가요? 아둘람의 집이 뭐냐? 아둘람의 집이에요. 아둘람의 집이 그 지금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제가 가보니까 아프신 분들, 사역자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성찬하고 그다음에 이제 꼭 식사를 같이 해요. 그 사람들이 식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힘든과 고통 이야기들을 그냥 마음이 동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녀오신 이야기 저는 먼저 듣고 저희가 다 이제 목회자 자녀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분들은 사역자분들은 어디에 가서 나의 얘기할 이야기를 할 곳이 없는 수가 거예요. 없잖아요. 네. 내 배우자 빼고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목사님 사모님 커플들이 꽤 오셔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거 운영하시는 목사님하고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찾아오신 건 거예요. 아, 열려 있는 곳이구나. 열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제 쉴 곳을 찾아왔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서 되게 좋은 시간.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한 사람을 위한 찬양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만을 위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찬양. 저도 목회자 자녀지만 그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의 그 사역자분들이 사역자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별로 같아요. 별로 없죠. 네. 네. 그래서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당연히 반말하셨겠죠. 네. 근데 제가 한 25살인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갑자기 오늘 나와가지고 저한테 존댓말을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식사하셨어요? 그래요. 먹었어요. 너무 근데 너무 어색한 거야. 왜? 모르겠어요. 계기가 그러니까. 있으셨나? 그러니까 어디 교육을 받고 오신 거야. 어느 교육을 받고 오셨는데 그 성장의 변화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 목회자님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뭐 가정을 그러니까 위한 그 가정의 아버지 학교 같은 그런 그 사역자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갔다 오셔서 저한테 존댓말 하시는데 이게 제가 뭐 너무 어렸을 때도 아니잖아요. 20대 중반인데 막 밥 먹었어요. 아 근데 되게 오늘 어디 가요? 가정한 그 시청을 하시는 게 너무 어색하죠 그렇게. 너무 약간 오글거려. 어색하고 오글거리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싶은 거야.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많이 노력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둘람의 집도 얼마 생기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쵸? 예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처소를 꾸며 놓으신 게 굉장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너무 좋았겠다 싶어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조용한 공간이라 그렇구나. 아이들은 두고 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독박을 하며 나는 사역자의 아내다. 너무 고마웠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양평으로 가서 끝나고 오후 늦게 돌아왔는데 되게 막 미안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갈게 이러서 그냥 천천히 와 이랬는데 저렇게 너무 큰 이런 거예요. 어디냐고 왜 안 오냐고 이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때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웃 엄마와 함께 그래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아니죠. 그래도 혼자서 그랬을 거죠? 그죠?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지만 쉽진 않아요. 아니 사실 그래서 빈곤 이야기 목사님 지금 공감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공감하시죠. 저기도 아이가 둘이거든요. 딸 하나 있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웃 엄마가 없었다면 없었다면 없었다란 어떻게 했을 건가요? 뜨르릉 왜 안 오고 있어? 옆에 막 울고 있고 막 한숨 쉬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렸었던 걸로 빨리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요즘의 마음이 이제 내가 이 토브의 멤버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혼자 이게 외롭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성현님이 이제 골라주셨을 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저의 지금의 고백이거든요. 어떤 상황이라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건명님을 위한. 이게 정말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네요. 밤이나 낮이나 제 성현님과 제가 성현님의 건방과 저의 연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F 한 번만.
네. 아 왜냐면 제가 이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해금이 이게 악기가 아, 예 첫음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부족해서 네. 그래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낮이나 네, 방성현 이건명 같이 함께 편곡한 은혜로운 찬양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이 가사처럼 살아내시는 건명님 옆에서 봐도 아멘. 그렇습니다. 네. 아, 뒤에 애드립까지 너무 은혜로운 연주였어요. 우리 성현님 파워풀한 건반과 열정을 다해서 하는 해금의 저는 그냥 받쳐드리기만 했는데 아우 그거에 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또 맞아요. 네. 연주곡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송폼은 짜놨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찬양으로 딱 그 시간이 시작되면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인지를 같이 느끼면서 하는 길을 찾아가면서 같이 아니 성현님은 느끼면서. 보통 노래만 주로 저희랑 했는데 네. 예, 건반으로 하니까 또 느낌이 아, 다른 사람 약간 성민님이 빙의한 어머나 그래요? 네. 영광 네.
네, 영광이죠. 아, 영광이죠. 그럼요. 잠깐 나오셨다 독일로 가신 그 성민 작곡가님 또 네. 맞아요. 이따가도 성민님의 곡을 한 곡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오후가 은혜로 넘친다고 수경님 말씀하셨고요. 네. 정말 마음을 울리네요. 회금 악기 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정말 단 두 줄이지만 네. 너무 네, 그 찬양 울림 있는 그 영혼을 울리는 그런 맞아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두 줄밖에 없다라는 것이 네. 때로는 되게 큰 한계거든요. 아. 바이올린이 몇 줄이죠? 바이올린이 네 줄. 네 줄. 기타는 여섯 줄. 그러니까 이제 줄 수가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 그런가요? 25줄.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꼴랑 두 줄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기가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껴있어. 에, 뭐 저기 뭐 애기 바지에 엉덩이 끼듯이 안 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아예 이걸 다 분해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여기서 되게 어중뛴 그런 게 또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저는 찬양을 하면서 이거 자체가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한계와 이 막 부족함과 이 안에서 이제 몸부림치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두 줄밖에 없다. 이게 되게 이제는 좀 매력적인.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게 약간 모습이 성대 우리 성대하고 약간 비슷한 거 비슷해요. 네. 너무 그러니까 저희 성대 우리 몸에 있는 성대도 두 개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둘이 만나서 비벼져서 그게 소리가 맞아요. 나는 건데 어머. 그 사이에 떠서 소리 내는 것도 들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맞아. 오 소리 듣네요. 해금으로 목소리로 찬양하듯이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명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우리 지금 다음 코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너무 정리 너무 잘해주시네. 정리 전문입니다. 오늘 아주 훌륭하세요. 검명님 인스타도 홍보해주시고 하시고 들어가세요. 다음 코너로는 새로 신설된 코너. 우리 성경님만 기다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두 분 몰래 시그널 속 짤막하게 준비했는데 들려드려도 될까요? 진짜요? 네. 이거 어디서 들었지? 어때요? 어디서 들었지 이거? 이거 알람 통화 많이 하자 페이스타임 많이 하자. 아 맞아. 옛날에 아 지금도인가요? 그런가요? 아, 저는 딴 핸드폰을 쓰고. 따라란. 다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딴. 괜찮아요? 상큼하게. 아 상큼해요. 통당 육아니까 어떤 걸로 이렇게 좀 할까 하다가. 맞아 이거 네. 기억난다. 페이스타임 맞아. 네. 자 퐁당유가 우리 빵성현 빵상님과 네. 함께하는 퐁당유가 우리 번개탄 TV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이기도 하니까 예. 우리 아이들에게 네,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어떤 곡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여쭤봤을 때 선곡해 주신 특별한 곡이 있다고요. 아 이게 여러분들도 좀 따라해 주시면 참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재밌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유치부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이제 요절송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네. 근데 요절송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음정을 얹어서 이제 막 외우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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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 때 뭐 있죠? 다른 세대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요절송을 이제 매주마다 이제 다르게 해서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저희 아들이 꽂힌 게 있어요. 그게 이거구나. 이 곡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어요. 레벨에 레벨에 따라서 이 빠르기가 달라져요. 점점 빨라지거든요. 네. 잠깐만 제가 손 풀어야겠어. 우리 아드님이 지금 몇 살 됐죠? 저희 아들이 5살이죠. 5살 네. 첸트 요정이 첸트 요정입니다. 그 네. 주유를 기다리고 그죠? 네. 앞에 나가서 맹세를 다 듣고 찬양을 준비를 해야 돼. 네. 네. 나갈 때마다 찬양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얼마나 춤추는 것도 되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이게 율동도 그러니까요. 있는 곡인데 네. 저 하나 외웠거든요. 율동. 뭐 외우셨어요? 그 이따 나오면 해볼게요. 우와 진짜요? 너무 어려운데? 아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같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는 아니야 저게 아니고 아까는 나한테 안 망가진다고 막 하고 막 왜 나만 지난번에 우리 먹방 할 때 무국경진님 오셨을 때 저 혼자 그 편 꼭 봐보세요. 재밌어요. 이게 그 뭐였죠 그게 메뉴가 그게 모찌요. 과일 모찌가 맛있었어. 모찌 너무 맛있어.
오츠. 그랬고. 아무튼 아니 너무 맛있었다고 저한테 자랑도 해주시는 거여서 깜짝 놀랐죠. 찐 리액션이었어요. 성현님 사드려야 돼. 뭐야 누구야? 우리 저기 사모님도 막 오셔가지고 막 와 너무 맛있었다고 다른 거랑 막 다르다고 진짜 응? 다르다고 그거는 못지가 아니라고 막 하셨다고 정말 하시고. 너무 맛있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에 꼭 빠지려고 저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네. 지금 계신 곳에서 요절을 하나 외우고 가신다 생각하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오늘 그쵸. 다 예, 입력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중독성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출동. 네, 갑니다. 감정 잡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레벨 2. 그 주인이 이르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은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레벨 3. 그 주인이 이르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우! 아 너무 힘들어. 야 이렇게 따라하기가 에? 자 두 절밖에 안 되는 두 줄 되는 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니 랩을 어디 갔다 온 기분이에요? 어디 갔다 온 기분이에요? 네. 마치 유치부에 갔다 온 기분이지 않나요? 네. 네. 아이들 이거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좋아하겠다. 진짜 좋아해요. 이게 아니, 키가 좀 올라가니까 흥분되는데요? 흥분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막 요절로 배우시는 거죠. 그러게요. 네.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 이게 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이것만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못 외웠고 이 부분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해야지 했는데 지금 그럴 정신이 없어서 이거 흔드느라고 애들이 펄쩍펄쩍 뛰겠다. 펄쩍펄쩍 뛰죠. 막춤각이에요 이거. 얼뜰동님 운전하다 터지셨다고.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네. 안전운전. 진짜 이걸 가르치시는 분들도 너무 대단하시고 이걸 만든 분도. 근데 이게 포인트가 있다고요. 포인트가 있죠. 네. 처음에. 네. 아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되게 감미롭게 불러. 감미롭게. 감정적. 거룩하게. 그 주인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쵸. 올려주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네 이렇게 감미롭게. 이 뭐예요? 따라해. 네. 그 다음에 레벨 3로 갈수록은 점점 그 랩하는 느낌으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은 네게 맡길 일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아시겠죠? 분명님 템버린 하다 형 타 오셨어요? 가지고 내려놓은 거야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 아까 같이 하자고 분명히 본인이 하시겠다 그랬는데 내가 이걸 몇 년 만에 만져본 줄 아세요? 몇 년 만이에요? 거의 15년 만에 만지는 것 같아. 잡을 일이 없죠. 노래방 자꾸 갈 일이 없으니까. 와 진짜 랩 같아요 진짜. 랩 같죠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게 그 네. 율동이 이것도 있는데 네. 처음에 네. 그 발을 두 번 구르고 그리고 손뼉을 한 번 치고 쿵쿵 따 이렇게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자 근데 이제 빨라지죠 레벨 3. 1, 2, 3. 그 주인이 이르되 말하였도다. 좋아요. 어떻게 노래하면서 좋아요. 이게 되냐고요. 이게 바디 퍼커션인데 바디 퍼커션?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네. 진짜 그쵸? 못하는 게 없는 우리 성현님. 아... 너무 이 첫 선곡부터 너무 잘 가져오셨어요. 요절도. 아니요. 매월 풍당 육아 있을 때는 이렇게. 그렇죠. 네. 요절성도 배우고 또 육아 일상 이야기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육아 중에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쵸. 예정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네. 키워내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뭐 갑자기 생각하는데 우리 연습할 때도 네. 잠깐 얘기를 나눴던 건데 이제 네. 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 가정 예배 그러니까, 팁.
그런 거 얘기해요. 아, 가정 예배. 네. 가정 예배 팁 같은 거.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네. 이제 가정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긴 한데 네. 가정 예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그냥 뭐 없어요. 그냥 그 작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아이들 전용 이제 그 책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 책이. 그럼 처음에 이제 찬양을 할까?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21절 아. 이제 틀고 네, 이거를 한번 춤추고 아. 자, 근데 됐다. 앉자. 그러면 이제 말씀 한 절 1자. 그러면 이제 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성경 공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읽고. 야, 근데 이 집은 네. 이걸 하고 나서 자, 이제 됐다. 앉자. 그러면 안 나와요? 나 지금 이 말 듣자마자 두 가지가 걱정이 됐어. 일단은 우린 뛸 수 없다는 거. 아, 뛸 수 없어. 아, 뛸 수 없어. 두 번째는 아, 제어가 안 될 것 같아. 아, 제어가 안 될까? 아, 어, 이거 아, 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아, 무관주로 아, 하시나요? 어. 아니, 저 틀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틀면 그 다음을 이제, 더 요구해. 어, 돌이킬 수 없는. 또 보고 싶다는 아, 또 영상 싶다. 재생의 무한 둘레. 아, 근데 너무 좋아하겠다. 아, 영상을 틀지 않는 거죠. 그냥 노래만 틀는 거죠. 오늘 한번 해봐야겠다.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약간 두 분이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 그래서 여러분 거, 그때 할 때도 존댓말 해야 돼. 진짜요? 약간 다르게 해야 돼. 존댓 저도 아, 약간 바뀌어야겠다. 아, 모드를. 어. 자, 여러분 자, 우리 예배 드려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어, 엄마 아빠 왜 이러지? 그래. 표정을. 어, 그러면, 우리 주님의 어. 은혜로 다음 집은 1층인 걸로. 그러게요. 마음껏 드릴 수 있게. 에이, 에이, 아니면 저 집 가서 하면 돼. 아, 저요. 그래, 이 집 가서 하면 돼. 그래, 그래. 오십시오. 아, 우리 네. 한 달에 한번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가정 예배가 이제 뭐 목장 모임 되고. 그쵸, 아, 이 노래 어디서 찾을 수 있네요. 아, 이 노래요. 네. 그냥 검색하면 돼요. 네. 어, 마태복음 25장 21절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겠다. 검색하면. 그치. 그럼 많이 그리고, 나오겠네.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예. 요절송. 요절송을 제작한 그 곳에서 또 에이. 올린 걸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에 네. 올라가 있으니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예. 아, 그 사이에 또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우, 잘 오셨습니다. 미시님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미시님. 아하, 좋습니다. 이정님도 아. 김희정님도 오셨고요. 맞아요, 김희정 어, 드드라르는 드드라라님도.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가 늦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은숙님 프사 너무. 아, 그러게요. 아름다우셔. 저도 이 탬버린을 너무 오랜만에 쳐가지고 저도 모르게 현타가 와서 살짝 있잖아요. 무슨 신발 신으면 막 춤추다가 네, 네. 그, 나도 모르게 그 동화 있잖아요. 동화 뭐죠? 빨간 네. 구두인가 이렇게 신으면 막 춤추게 되는 아. 그. 모르는군요. 안다고 해요. 세대차. 자꾸 모르는데. 아무튼 요걸 잡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잠시 그러나? 다른 캐릭터가 됐다면 지금 다시 돌아온 그래 하원길에 뭐 틀어주고 구약, 반응을 구약 봐야겠다. 시대에서 보면은 네. 다윗이 그 뭐죠? 그래 뭐가 좋았죠? 뭐죠?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 저 고은님 말씀해 주세요. 법계? 법계 네. 그래 법계를 가져올 때 막 다윗이 막 그 막 잠깐만 사교도만이 말씀하실 정도야 다음 네. 곡을 언제 듣냐고 다음 곡을 언제 듣냐고 아니 이런 텐션 하다가 제가 지금 준비한 곡을 그래 굉장히 차분한 곡이라서 어떻게 보은님 아프셨대요. 그러니까 보은님을 위해 기도해요. 진짜 보은님 아이들이 차례로 감기로 독감. 아파서 아이고 감기에 네, 그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프로 댓글로 못하셔도 괜찮다는 수경님 감사해요.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 그럼 분위기 좀 잘 가라앉히고 예. 네. 너무 근데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곡을 선정을 하셨어요. 이 곡이 그래도 선정을 아니 요절송 이렇게 난리 친 다음에 나야 내 거라를 하신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려고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이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네.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 바꿨을 네, 거예요. 네, 너무 좋네요. 갑자기 바꿔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좀 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아, 그런 흐름이었군요. 했는데 저 이 곡을 진짜 11월부터 오래전부터 편곡하고 언제 드디어, 들려드릴까 드디어 기다렸거든요. 무려 네. 화목한 가야금 드디어 편곡을 두 달만 네. 두 달 동안 편곡한 나의 아내 거 하나 탬버린 쳐달래요. 나의 아내 거 하라. 이것도 좋은데요? 너무 박자 너무 잘 맞추셔. 안 하려고 나의 아내고 자 여기까지 오늘 성현님이 오시면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걸로 렛츠고 렛츠고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은님 조율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은님이 오랜만에 편곡하신 가야금 독주고 네. 나의 아내 거하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 고은님 김고은 편곡의 나의 아내 거하라였습니다. 야, 좀 색다른데요? 네. 근데 제가 이 곡을 오늘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성현님이 노래를 쭉쭉 부르시면은 좀 힘드실까봐 쉬어갈 겸 어머나. 해서 이때 넣자 했는데 그렇게 탬버린이랑 에그쉐이크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하고서 들려드리니까 제 마음도 지금 준비가 안 됐었어. 아 괜찮아요. 아니 근데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 뭔가 그 분위기를 정리하는 느낌에 저는 거기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 반주 없이 그냥 딱 선율로만. 아, 네. 그쵸. 네. 아 진짜 너무 좋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불어 이런 거 보면 불어 줄이 어록인 게 불어. 줄이 어록이면 음역대를 다양하게 쓰는 거. 음역대도 다양하고 뭐 아르페지오도 넣고 막 코드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요. 저마다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럼 저마다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 저스트 투 스트링스니까. 그렇죠. 네. 네. 또 가야금과 해금이 만나서 또. 이야. 이렇게 셋이 건반이랑 이렇게 정말 그쵸.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조율 안 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그러시네요.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래요. 조율을 안 하시네요. 아, 조율을 안 하는군요. 예. 네. 조율을 안 하는데 음을 못 맞추는 게 큰 일인 거죠. 아니 이게 어렵다. 해금이 되게 재밌는 악기인 게 얼마 전에 그 사역하고 나서 예. 그 음악 하시는 분들께서 지판이 없는데 어떻게 음을 잡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판이 맞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제 바이올린 기타처럼 또 피아노처럼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그 음이 날 거야.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음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 그래 또 이 악기는 그런 한계이지만 또 그게 또 가능성일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25연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러나 또 조율을 하고 계시는 좋아요. 네, 여기 보면은 우리 요즘의 감사, 요즘의 감사 우리 방성현의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 네, 성현님 요즘 요새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어 요즘의 감사는 묻어난 것. 묻어난 것.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 가정이 어느덧 8년차? 8년차. 네, 8년차가 됐더라고요. 8년차가 됐는데 조금 그래도 서로의 그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안정되지 않았나라는 좀 시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런 게 좀 감사하긴 해요. 네. 네. 그치.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뤄나가는 게 또 좋지 않을까. 네. 가정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그쵸. 아이가 있고 없고도 되게 크고. 예, 네, 정말 크죠. 그게 적응이 되고 그게 인정이 되고 안정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보내야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걸 그쵸. 다 지나 보내야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적인 또 다시 찾아오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이게 남자와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는 건 문화의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충돌인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의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네.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세상이 그러니까 세대니까. 예, 예, 그 자꾸 이제 못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 것만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 거예요. 예전처럼 넌 왜 그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자면 전문가를 모셔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좋겠지만 또 저희가 모르죠 또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탬버린을 한번 흔들고 나니까 약간 뭐가 좀 새로운 각성이 좀 됐어요. 올해 이 블레스드 라이프는 망가져야겠다. 원국경주님의 그 못지 방송 이후로 사실 선을 넘은 이 요단강을 건넌 느낌이 지금 들어가지고 건넜어. 건넜어요? 이제, 건넜어. 이제 약간씩 깨야 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예. 제가 망가지면 안 되나요? 수경님 저 보호해주고 싶으신가 본데요. 전 기대됩니다. 기대된다고 우리 수경님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면 또. 한결이님 저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결혼 배피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피를 예비하셨을 믿음의 청년이시니까. 네. 그럼요. 네. 예비하신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정말 때가 있는 거고 때가 있는 거죠.
뭐 이건 누가 말할 수가 없어. 거고. 왜냐면은 본인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걸 몰아 함부로. 그렇죠? 네. 아까 맞아. 본캐 이야기가 있으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겉과 속이. 근데 늘 이렇게 성현님은 늘 밝고 그리고 진지한 면도 있고 그러신 성격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저기 우리 빙군 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보니까 뭐 진지하다고. 근데 20대 네. 때는 더 그렇죠? 청년 때는 더 밝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랬었죠. 아, 대학교 다닐 때는 거의 이제 그 날개 달린 너무 좋았으니까 네. 왜냐면 예. 대학 생활이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가 이제 신촌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네. 신촌이 저의 마이 세컨드 홈타운인 정도로 오늘 영어를 많이 쓰시네. 예, 그러게요 오늘 너무 예. 하여튼 네. 그 정도로 네. 그 신촌이 너무 좋았어요. 네. 예, 그 정도로 대학 생활이 재밌었는데. 다음 번에 대학 이야기 더 썰을 풀어주시고. 그러게요. 이 문장 지금 시간 관리하고. 답지 않게. 왜냐면 지난번에 저한테는 맨날 시계가 보이질 않아요. 당신이 그러게요.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되게 다 놓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타임 템벌이 또 칠 것 같아. 네, 네. 이분이 아예 잘 잡아주시기 때문에. 네, 잡아야 되는 게 또 저희 지금 하루의 은혜라는 굉장히. 맞아. 우리 차분한... 오늘은 마지막 곡을 빼먹을 수 없어. 일단 그 전에 우리 그러면 찬양을 하고 갑시다. 네. 아. 우리 홍시경님의 곡으로 혹시 조율을 하루의 은혜로 해놨어. 그러면 하루의 은혜를 먼저 될까요? 하고 마지막 네. 곡을 아, 그래 좋습니다. 왜냐면 가야금 조율은 소중해요. 네. 감사합니다. 가야금 한 번 조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아. 그래서 이 곡은 자 죄송해요 하루의 은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MR을 틀어주셔야 돼가지고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네. 노래로 함께 해주신 누들님 계시거든요. 네. 그때 하루의 은혜 처음으로 돌려드렸던 최영천 목사님의 곡을 독일로 떠나가신 우리 성민님께서 편곡해주시고 그때 초연해드렸고 오늘 네. 또 성현님의 목소리로 듣는 맞아. 처음으로 아니 그래도 들었는데. 저는 성민님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저희 다 뵀잖아요. 뜰똥님이 맞아요. 공연을 같이 하시는 바람에 그쵸. 원래 공연 갈 계획들이 많이 없었어도 거기다 모였잖아요. 네. 맞아요. 봤어요. 만났어. 무대에 계신 성민님 뵀어요. 너무 매력이 넘치시는. 네. 그래서 이제 성민님의 편곡으로 그렇죠? 하루의 은혜를 우리 성현님의 노래와 저희들의 연주로 하나님께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이성민 편곡의 하루의 은혜. 네. 저는 이 하루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렇게 언제나 그 소아암 환아들 우리 슈가스케어 네. 떠올라요.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네.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그랬으면은 됐다. 이제 내일 조금 덜 힘들게 살자. 이런 이야기를 자녀하고 늘 나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서. 예, 하루의 은혜. 그때 이제 그 환우 음악회 했을 때 그분 이제 가족 중에 네네.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행복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당황을 해서 좀 얘기하지 못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그 행복하냐는 의미가 되게 좀 대답하기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그치? 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무슨 의미로 물어본 걸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쳤는데 하여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분들 가족이 그래서 좀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슈가스케어를 꾸리는 것이 이제 그 일을 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들을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빨리빨리 속도가 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그 한마디 대답하는 것도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슈가스케어 채널에 조금 전에 올리기는 했지만 되게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전자피아노를 기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몇 대 되지는 않지만 그 김재원 컴퍼니라는 예술가 그 단체하고 함께 병원학교 삼성서울병원학교 충남대 병원학교 전북대 병원학교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한 곳 익산에 있는 거기에 이제 전자피아노 왜 전자피아노냐면은 볼륨 조절이 되기 때문에 보통 병원학교가 병동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일반 피아노는 연주를 못해요. 시끄러워서. 근데 전자피아노는 볼륨도 낮출 수 있고 헤드셋도 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기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부 진행하는 거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병원마다 다 달라서 저는 그냥 할게요. 네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서류를 내야 되고 뭐 증빙 자료를 내야 되고 그래도 많았구나. 그 과정 속에 배우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 아무튼 하루의 은혜, 또 많은 은혜의 생각을 하게 하는 찬양이었네요. 연주하는 동안 신숙 샬로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가야금 해금과도 어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다행입니다. 네. 아이고. 네.
네, 형균 권사님께서 정말 좋아요. 노래 너무 좋죠. 너무 우리 맞아요. 아, 아까 빼먹었는데 우리 빈군 목사님 네. 저희도 초대해 주시면 네. 큰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합동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아니요, 수행님이 올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어, 그러셨구나. 올려주셨는데 네. 또 여기 반응이 없으면은 아이고. 원치 않는 것처럼 느껴질 아이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네, 부르신 곳에 어디든 달려가는 네. 네. 수경님 슈가스케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리 효정님의 어머님 권윤주님께서 참 감사하고 고맙네요. 음색이 아름답고 곱다고 예. 하셨고요. 한옥탑을 올려 부르는 네.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고난이도의 기술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테너 우리 방성현님. 아, 그렇지. 우리 효정 네, 네. 효정님 어머니세요. 맞아. 네. 그래서 항상 들으시는 게 남다른 이런 그러니까 한번 다음에 주세요. 고음을 한번 뵌 적 있으시죠 어머니? 아 그럼요. 네. 아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 네.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고음을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으시다고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와, 네. 네. 그 오한방도 올려주시는 요리도 연주도 찾아주신 시민 멋진 네. 분과 행. 아 정말 너무 그 지난주도 그렇고 그렇게. 맞는 말씀을 어울리는 말씀으로 네. 올리셔서 안상불 토브 멋지다 멋집니다. 네. 네. 아, 네. 석유님과 함께 하니까 좋아요.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 방송 안내 드리고 안내해 주세요. 네, 1월 마지막 주 벌써 네. 어느새 1월 5주 잔 방송은요. 오보의 이보은님께서 얼른 나으시고 오랜만에 네, 빨리 회복하세요. 네, 함께 이보은님? 또 소프라노 정찬이님과 함께 진짜 저 한번 연습을 지난번에 했는데 너무 기대되는. 야, 이 정찬이님이요. 네. 배시면 다음 주 꼭 방송 보세요. 네.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좋습니다. 분이시고 아, 정말 네. 네. 저희 공연 같이 했었잖아요. 네, 정말 맞아요. 이거는 모셔서 들어야 돼. 네. 기대되는 좋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또 마지막 곡으로는 주의 은혜라 성현님의 네, 홍시경 참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곡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쉽지만 한 주간 다음 달에 또 해야겠네요. 승리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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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한 주 한 주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
가보자.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